먹방 오리지널. 정용진 최욱의 매불쇼. 네, 반갑습니다. 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월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매불쇼가 지금 세상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구독자 증가세가 네. 상당히 가파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서 저희를 또 사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찍는 거 맞죠? 네, 아, 우리 찍는 거예요. 뭐 신고하는 거 아니고? 네. 아, 그래? 언급되자마자 도망가시네요. 아, 네. 듣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아이고, 손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크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그게 예뻐 보이진 않네요. 네. 아주머니인지는 또 어떻게. 아, 최욱 씨. 아, 죄송합니다. 네. 아직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많이 이럴 알려지고 때 실망 안 끼어드리면 안 됩니다. 아, 요럴 때 더 바짝 저희가 바짝 좋아야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두피에 비듬이랑 각질, 여드름이 한가득이에요. 와사비 쓰시면 됩니다. 다음 고객님. 하, 요즘 머리가 자꾸 빠져요. 탈모에도 와사비 쓰시면 됩니다. 저기요, 머리에 왜 와사비를 씁니까? 탈모, 두피 고민 해결에 직빵! 닥터탑 탈모 와사비 샴푸가 있잖아요. 식약처로부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검증받은 닥터탑 탈모 와사비 샴푸 하나면 두피 고민 끝! 네이버에서 닥터탑 탈모 와사비를 검색하세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통증. 진정한 도수치료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여자. 셀럽이 선택한 최고의 병원, 안락한 공간의 도수치료 명가. 선정 능력 앞에서 리우 재활의학과를 찾아내고 만 것이다. 와씨, 이런 치료 처음이야. 이게 좋아지네. 그렇다면 우리 리우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아 볼까? 여기 새로운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방과 군사를 줄이듯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과 중복된 보장을 바로잡는 다이어트. 보험을 잘 몰라서 혹은 아는 분의 권유로 가입했던 보험들, 이제는 올보넷과 함께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두세요. 1대1 최적의 맞춤 설계를 통해 나에게 딱 맞는 보험만. 올바른 보험 올보넷. 올바른 보험 올보넷. 1670-7639. 1670-7639. 자기야, 나 이번 생일 선물로 골프거리 측정기 하나 사주면 안 될까? 골프거리 측정기가 얼마나 비싼데. 아, 그렇게 비싸지 않아. 내가 지난번에 라운딩 할 때 친구가 쓰길래 얼마에 샀냐고 물어봤는데 10만 9,900원에 샀대. 10만 9,900원? 아유, 그렇게 가격이 싸면 품질이 안 좋겠지. 아니야, 내가 빌려서 써봤는데 아주 정확하고 캐디가 추천해서 샀다던데. 브랜드가 뭔데? 투힘 버디버디. 원투쓰리 할 때 투, 힘세다 할 때 힘, 투힘. 검색창에 투힘 버디버디를 검색해보세요. 신제품 버디버디 프로도 있어요. 신이시여, 저는 키도 작고 월급도 작고 그냥 다 작습니다. 비록 못난 저이지만 짝을 만나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보야. 오, 진짜 들어주시는구나. 여보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보야. 아니, 여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야, 여보야, 다운받으라고.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여보야.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검색하세요. 성혼 후기 만건 이상,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중매증이 여보야.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닥터탑 탈모 와사비 샴푸, 리우 재활의학과 의원, 보험비교 올보넷, 골프거리 측정기 투힘,
셀프 결혼 중개 앱 여보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세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 차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래. 자, 오늘 명조롱이 명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예의 없는 명민준입니다. 네. 예의 없는 게 뭐, 오늘 이제 오자마자 제가 사실은 그 요즘 뭐 민지야 부탁해서 MZ 세대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젊은 감성을 따라하고자 홍대 피플이 가장 많이 입는 옷을 제가 인터넷에서 손수 주문해서 샀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우리 최 차장님이 예의가 없다, 너 옷이 이놈아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이 바지가 이거 카메라 추링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 바지인데 네. 추리닝. 요게 지금 MZ 세대가 입는 홍대피플 옷이거든요. 뭐 이게 지금 뭐 둘이 짠뭐 꽁짜. 아니 뭐 진짜.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입고 나가니까 네. 좀 약간 약수터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MZ 세대가 입는 옷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서. 네. 재밌는 얘기만 하자 앞으로. 재밌는 얘기. 좀 공감도 안 되고 네, 큰 재미 없네요. MZ 세대 공감이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아 트레이닝복을 입고 와가지고 네. 좀 예의 있게 다녀라. 이렇게 또 제가 네. 웃길 것 같으면 바지라도 한번 내렸어야지. 아 그거는 또 이재명 캠프랑 네. 또 협의가 있어야겠죠. 내리면 네. 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소식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주 전에 그 유로 2020이라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월드컵인데 약간 유럽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경기장에 갔었던 사람만 통계를 좀 내보니까 그 보니까 일단 마스크 쓴 사람은 없어. 없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네. 그 이번에 뭐 프리미어리그 하는데도 사실은 마스크 안 쓰고 엄청 네. 많이 몰렸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준결승이랑 결승 경기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거기서 슈퍼전파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결승전에서 관람객이 6만 4천 명이었어요. 네. 근데 2,200명이 이미 감염된 상태로 경기장에 들어간 거예요. 아. 경기장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3,400명이 추가적으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옮긴 거예요. 그 옮기 안에서. 정도. 경기 중에 감염. 뭐 응원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엄청 소리 지르고 소리 붙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준결승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관람객인데 300명이 감염된 상태로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2,090명이 감염돼서 나왔어요. 아. 슈퍼 전파가 이렇게 쉽게 빨리 된다는 점 네.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또 심각한. 야 근데 그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지 쓰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쓴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그쪽엔 좀 있죠. 그런가 봐. 아무래도. 그렇죠. 나 같으면은 일단은 가더라도 쓰고 갈 것 같은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이상 네. 나래도 안 걸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쓴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서양권에서는 마스크 쓴다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좀 약간 병 걸린 사람 네, 이렇게 그렇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또 문화 확실히 이제 감염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오늘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을 때 1,418명이 또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게 이제 엿새 만에 1,500명을 밑돌았는데. 주말 효과를 감안을 하면 이게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직도 안심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수도권의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가 아니라 9시까지죠. 9시까지로 네. 방역이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포장이랑 배달만 허용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더 이제 연장이 돼서 결국 이제 두 달 동안 또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백신이 굉장히 급한데 네. 우리가 이제 그 모더나 회사가 서 네. 들어눕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눕고 그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예방 접종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전 국민 코로나 1차 예방 접종률이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접종률을 10% 돌파하는데 석 달 걸렸고요. 30%에서 40%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고요. 이후 50%까지는 보름밖에 안 걸려서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 네, 모더나 쪽에서는 공급 차질을 빚어왔던 이 모더나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101만 회분. 요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9월 첫째 주까지 600만 회분이 더 들어와서 네. 앞으로 2주 동안 총 7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9월 첫째 주까지 831만 회분 그렇습니다.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요것도 안 지키면 바로 드러눕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쪽에서는. 원래는 50만 회분. 아니, 왠지 드러누워야 돼요. 바로 주잖아요. 바로 주잖아. 원래는 50만 회분이었어요. 절반 네. 이하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드러누우니까 네. 바로 주잖아요. 네, 네. 역시 가서 로비 가서 드러누워야 눕는 게 최고구나. 네. 그럼요, 가만두면 그럼요. 안 됩니다. 네. 사장 나오라 그래! 그렇지. 해야죠. 네. 네. 자, 백신 정말 그 단 하나가 귀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때문에 여야 공방이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루마니아 쪽에서 이거는 루마니아 기레기가 이건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루마니아 그 언론에서 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루마니아 정부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한국에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랬더니만 야당에서 신난 거죠. 그냥 뭐 그지냐. 뭐 하나 걸렸지. 뭐 국어라느냐. 굴욕이다. 백신 짬처리. 뭐 동량.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팩트 체크 좀 한번 좀 해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는요. 백신은 원래 모더나에서는 이렇게 뭐 팔거나 그렇게 주지 못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 계약 조건.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백신을 받고 루마니아는 지금 뭐가 급하냐? 백신이 급한 게 아니고 의료기기가 급해요. 그래서 우리 그럼 의료기기 좀 대달라. 아, 이제 서로 이제 필요한 거 윈윈 할 주고받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우리는 뭐 방역 장비,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줄게. 백신 다오. 해서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네. 스와프 형식으로. 네네. 그랬더니만 이거 가지고 뭐 짬처리다 유통기한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받은 것보다 유통기한이 더 길어요. 네. 근데도 이 유통기한이 짧아서 뭐 짬처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마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 네. 정도로 정리하고 네. 제가 요런 거 얘기하면 너만 나오면 어용방송이 된다. 정부 좀 그만 좀 실드쳐라. 아, 난 팩트체크 하는 거야. 나 어떡하라고 그러면. 기레기들이 잘못 쓰는데. 나는 KTV에서도 정부 비판한 사람이에요. 알았어. 그런 하소연은 나만 하게 놔둬라. 너까지 그렇게 네. 하소연 하지 말고. 그래서 요거를 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뭐 무상 공급 이런 기레기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 있어서 구걸이다 이런 거 있어서 네. 저는 영화 광해 있잖아요. 아, 광해. 광해. 거기서 명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병헌 씨가 내 빼앗고 구걸하고 빌어먹을지언정 나는 백성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네. 생각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대모사는 아니요. 네네. 알겠습니다. 슬쩍 들어갈래다가 포기한 거야 뭐야? 빼네. 아니 갑자기 힘을 과연... 줬다가 싹 빼네. 갑자기 하다가 이정재가 되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치권 뉴스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네.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유승민 편드냐 여기 이제 갈등이 심한데 네.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유승민 후보를 저희가 모십니다. 그때 이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약간 샤프하게 딱 물어봤어요. 찔러서 아 좀 날카롭게 많이 들어가. 네, 막 울더라고. 울어. 아 진짜 질질 짜고 갔어.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아까 눈이 부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수요일에 네. 예, 당내 갈등 관련해 가지고는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른 뉴스는요 윤석열 캠프에 민지야 부탁해 네 요걸 좀 유승민 후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떨까 모르겠네. 유승민 후보 좀 호기심이 있나 사람들이? 유승민 후보 일단 지금까지의 민심은 어때? 일단 유승민 꼴보기 싫어 하나 올라왔고요. 구독 취소. 아 우기 또 유승민 줄 섰냐? 아니 설득 없어서 꼬레비한테 쓰겠습니까? 아니 그 여러분 저 약은 사람이라면서요. 안 본데? 안 본데? 유승민 후보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불호도 없고 호도 없고. 아 그래? 색깔이 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세거나 아니면 뭐 어쩌거나 그래야 돼. 아 근데 유승민 후보가 나온 그 어떤 방송보다는 자극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빠졌잖아요. 아, 이미 다 공개하는 겁니까? 아, 아니, 잘 나왔잖아요. 나오기 잘 나왔지. 어. 네. 수요일에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로 일단은 가볼게요. 민지야 부탁해. 민지가 뭐야? 민지가 요즘 MZ세대라 그래서 2030이랑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MZ세대를 이제 민지라고? 그렇죠. 민지 해서 MZ. 그거를 뭐 민지야 부탁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MZ세대와 이제 그 호흡을 잘하는 후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정치인들이 뭐 힙한 모자도 쓰고 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연기 배우겠다. 네. 그런 일환으로 거. 뭔가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싶다 이러면서 민지야 부탁해 이러면서 외치면서 또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도 좋고 고민도 좋다. 청년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 제 SNS와 메일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러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도 너무 쇼다.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청년들과 공감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제 캠프 사람들 모셔다 두고 거기 너무 이제 반말조야.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러니까 오늘 세게 하시네. 세게가 아니라 방송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영상 봐봐 진짜야. 아 우리 청년들 민지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나왔잖아. 이제 너무 재없이. 너무 반말이니까 이게 좀 반감을 사지 않았나. 아 이제 그래서 예. 오히려 MZ 세대가 등을 돌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요거의 댓글 반응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어떤 반응이에요? 반응 중에서. 이거는 생각을 진짜 잘못하는 거다. 뭐 정세균의 선글라스 가죽 점퍼, 야. 이낙연의 롤하기, 박용진의 롤린 춤추기 이런 거랑 어색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아, 2030 남자는 민지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남자 이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민지를 왜 남자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 그것도 뭐 선입견일 수 있죠. 근데 보통은 민지를 여자 이름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2030 여자를 노렸다 싶으면 2030 여자는 어차피 민주당하고 정의당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유 니네가 뭐 하는 거냐 지금 머리가 있어? 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기획한 사람이 추정컨대 김병민 위원이 그 영상에 앉아 있어. 네 영상에 앉아 있고 왜 그러냐 이게 그 뭐지 사연들을 받는 그 이메일 주소를 써놨잖아요. 그 이메일 주소가 mgplease0204예요. 근데 김병민 위원 생일이 2월 4일이에요. 아. 그래서 0204. 아, 그래. 그래서 이거 김병민 위원이 예리하네. 실제로도 많이 등장하고. mgplease2040이면 이제 20대 40대 이럴 수 그렇죠. 있는데. 0204. 0204야. 근데 2월 4일이거든요. 전화 한번 해볼까 지금. 김병민. 아 해보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저도 메일을 또 보냈거든요. 아 메일을 보냈어? 저도 너가? 보냈습니다. 직접. 뭐라고? 아 뭐 이따가 공개를 할게요. 아 근데 뭐 확인해서 본인 맞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 아 이거 조롱 좀 하는 거. 뭐 다른 거 있어?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진짜 반응이 지금 너무 안 좋더라고. 반응이 너무 안 좋아. 아이고 형님. 아 지금 방송 중인데요. 네네. 예, 방송 중이에요? 자 방송 중입니다. 아 형님 이름은 나랑도 통화 자주 하는 거 같잖아. 아이고 형님. 아, 아니 바로 그냥. 아, 아니야. 와. 아니야. 통화. 진짜 친한. 통화 처음 하는 거야. 불확실 불확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우리 뱀의 형 김병민 대변인님 이번에 그 MG야 민지야 부탁해. 민지야 부탁해. 네. 그거 이제 반응이 안 좋다는 내부 분석이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괜찮다고 지금 자평하고 네. 있습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한 12만회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관심들을 표명해 주고 있고 네. 또 우리 이제 핵심적인 SNS 기반인 인스타그램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지야 부탁해 해시태그를 달고 아 계속 할 거예요? 그럼요. MZ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쭉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그래요? 과정들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자, 지켜보시면 자, 혀 그만 놀리시고 자, 혀 그만. 아 반응은 지금 너무 안 좋던데 보니까 이렇게 안 좋았으면 하는 분들이 올려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반응 안 좋던데 언론에서도 비판 많이 하던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네. 김병민 대변인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후보님 지금 반응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 짜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아닙니다. 아, 본인 그 기획 작품 맞는 자 모양이에요. 우리 MZ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있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참여해서 이렇게 그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아니요, 저 고민들을 아, 재미없어요. 네네, 그만하시고. 아니 이거 이번에 기획한 건 우리 김병민 대변인 작품은 맞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 소통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캠프의 국민 소통 팀의 기획 아이디어입니다. 0204 이거 0204는 뭐예요? 0204. MZ 플레이스 0204. 우리 이거 김병민 씨 생일이던데. 김병민 생일. 생일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 국민 소통 팀에서 만든 0204는 청년 기본법이 제정된 날이 2월 4일이래요. 아~ 그래서 0204를 썼던 건데 제가 태어난 날이 아주. 입춘 대길 청년 기본법 제정 날짜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반응 안 좋으니까 일단 끊을게요. 네, 네. 안녕. 아, 그것도 맞춰서 뭐 지금 하셨네. 김병민 이야기보다는 지금 최욱이 큰일 났어요. 아, 왜 형님이라고 해? 아, 바로 지금 아 형님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아니, 네 방송 듣고 있는 것 같아. 통화 내용이고 뭐가 안 들려 아직. 아 여러분 빨리 네, 어떻게 좀 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좀 더 설득력 있는 해명. 네. 예, 진정성 있게. 아 가야. 얘가 형님이라 부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 형님 요거는 딱 전화 오자마자 이거는 평소 하루에 세네 번씩 통화하는 스타일이야. 아 진짜 통화 안 하는데. 빨리 해. 뭔가 아니, 다른 해명을 내놔. 응 자기야 이거보다 낫죠. 이거보다 낫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와 이거 진짜 억울한. 얘 나 죽이려고 지금 뱀에요. 뱀에요 뱀에요 놀린 거 이거. 지금 진정성이 지금 훼손당하고 있어. 와 이거는 뭐 사실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할 길이 없네요. 아 여기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한테 전화했는데 어 우가 이렇게 오면 진짜 끝인데. 끝. 너는 끝. 와. 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아, 어지럽네 진짜. 아, 월요일부터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김병민 의원이 지금 듣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실제로 여기 메일을 보냈어요. 왜냐면 저도 MZ세대고 2030이니까 저도 보냈습니다. 요거를 메일을 뭐라고 보냈냐면요. 아, 투 친애하는 미래 권력 윤석열 후보님께. 뭔 미래 권력이냐? 너 말을 그렇게 하니? 선 바로 오바면서 그것이 또 미리 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의심들이 계속 싹트고 있어. 아니야. 어 빨리 좀 해. 네. 거 청년들 존중한다면 반말이나 하지 마슈. 2030 목소리 듣고 싶다면서 30대인 당 대표랑은 왜 싸워? 청년들이랑 소통하고 싶으면 홍대에서 토론회나 여슈. 마지막으로 MG라면서 민지는 있고 민준이는 왜 없는 거야? 진정성이 없어 보이니까 쭉 거리 유지합시다. 아 유지? 아 유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와 유지. 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썼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러분 아 진짜 아니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진짜 안 해. 연락 안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 포렌식 하래 지금. 핸드폰. 아 포렌식 할게 내 진짜. 아 이거 참. 포렌식.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아, 뭐 야권에서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에 뭐 야권 소식 아. 이제 그만해. 아 그만하고. 요거 그만해요. 청국장님한테 묻는 걸로 정리해. 청국장님한테요? 청국장님. 어 정치에 뭐 학을 떼시네요. 아, 그만해. 야 정치 다시는 다루지도 마. 알겠습니다. 그만해. 자 청국장님에게 묻는다. 에이. 지금 요거는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중요한 뉴스이기도 한데 아. 그 아프간이 난리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든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그런 난민들도 굉장히 네. 많은 그런 상황인데 아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미 고위 관리 말을 인용해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미군 기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권에서 이걸 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이제 송영길 대표는 전혀 우리 정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게 또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용진 의원도 역시 이런 비슷한 입장을 냈고 주한미군도 역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이게 지금 임무 지시 하달받은 바 없다. 그래서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이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도 이게 가능한 거에 가능한 거냐에 네.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법을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된다가 기본 전제로 깔렸어요. 네, 취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취해법권 지역이 네.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 애매한 거는 뭐냐. 만약에 미국 정부가 난민촌을 만들겠다라고 해버리면 강행을 해버리면 우린 또 동맹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또 막을.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면은 법보다 또 힘이 우선하니까. 그쵸. 그게 또 애매하다. 그것도 약간 동등한 뭐 그런 이제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난민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땅을.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문제인 거죠. 아니 뭐 그거 당연히 네. 저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아니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그럼 뭐 난 이건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난민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일단 전반적인 인터넷 여론은 네. 난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정적 인식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맞아. 아무래도 또 뭐. 종교라든 이런 문제까지 같이 네. 엮여 있으면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명조롱이는 어때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저도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난민을 받자니 뭔가 그런 뭐 여론에서 막 그런 글들도 있잖아요. 막 난민들이 와가지고 막 범죄 저지르는 게 막 뉴스로 부각되고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네. 아, 얘는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데 아, 이거는 또 조심스럽네. 제 생각 확고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난민들을 무조건 무슨 예비 범죄자나 뭐 트러블 메이커로 보는 거는 뭐 사실 그건 아니죠. 그건 데이터라도 데이터로 뭐 드러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 뭐 네. 무슨 뉴스 같은 것들이 좀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데 또 우리도 과거 난민 시절이 있었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뭐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 지금 현재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나는 이제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정말 난민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이게 난민들을 위한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그 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곳이냐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 그 예를 들면 무슬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혹은 뭐 여러 음식 환경이나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자기 의지에서 뭐 알파고치로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이 응급하게 정말 지금 생사를 가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난 임시보호까지 나는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임시보호까지는 수용. 네, 임시보호까지는 난 해야 된다 보고.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의 네. 재량에 달려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정말 오랫동안 정착할 곳을 마련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그분들에게 더 적절한 곳을 추천하는 게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네요. 네네. 아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요.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네. 사장님 입장은 어때요? 아 저는 네. 일단은 우리 땅에 미국이 우리와 협의 없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건 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규탄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괜히 이것 때문에 난민 수용에 대한 논의의 기회까지 박탈시켜버린 거 아니냐. 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집중하자. 네, 집중. 네. 아 어렵네 오늘.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뱀의혀 때문에 제가 꼬였어요 지금. 뱀의혀가 아니라 우개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거 완전 꼬였네. 괜히 전화해가지고. 근데 다시 전화해서 오해 좀 풀을래 한번? 아, 또 전화했는데 아 형님 왜요? 또 이러면은 더 꼬여요. 네. 아, 아주 신경질 나네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명조롱이 명민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곱창 소식 나는 지금 소곱창이 먹고 싶다 나는 지금 구이전골 먹고 싶다 곱창 대창 염통 연골 소식 든든하게 야무지게 곱창 소식 센스 있는 오늘 밤도 곱창 소식 요새 보이스피싱 노답인데 9만 찾습니다. 최초 발신지 중국 북동부쯤?
결론은 청조직이라는 얘기죠. 돈 냄새를 나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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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결국 지옥도 우리 편이야. 올 투사. 콜센터 칠러 가는 거 아니야? 치밀하게 설계된 보이스피싱의 세계로 뛰어든다. 죽일 거야. 보이스 9월 대개봉. 아우,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랑 각질 놀이 할까? 시더 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근데 아빠 발톱 너무 푸석푸석해. 그래, 캐라셀 네일로 발톱 영양까지 관리할게.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실험을 거친 전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엄마인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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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알지? 아, 부담이 스트레스. 불편한 자리에서 떠나고 싶다. 스트레스를 빅뱅으로 떠나버리자. 아이고, 대장사라 대장사라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배변 활동 원활,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 미궁 대장사랑. 굳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아직도 무작정 긁고 계신가요? 땀이 나고 민감해지면 신속한 피부 진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리얼한 후기를 확인하시고 특허받은 글루타셀 스프레이를 만나보세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압도적 재미 배불쇼는요. 곱창 택배는 곱창 소식, 영화 보이스, 손 발톱 건강 캐라셀 네일, 비움의 시작 대장사랑,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과 함께합니다. 지금 댓글에 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네. 아, 이야기를 좀 해라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네. 아,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제 기사를 보는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교체됐고 예, 교체돼서 네. 제가 드라이브 녹화 전에 네. 김재원 의원도 있고 뭐 여러분 계셨어요. 녹화 전, 아, 생방 전에. 아, 주변 아주 국민의힘 분들이 많으시네. 네. 생 출연자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궁금해가지고 개인 사정이 뭔가 해서 네. 저 위원님 그 황보승희 대변인은 왜 그만뒀어요?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순간적으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정적이 쫙 그러는 거야. 어. 와 나중에 알고 왔더니 정말 그 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더라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 각자가 알아서 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옛날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옛날 얘기 좋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자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 항상 거품을 물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요. 언제나 오프랜드는 유니클로죠. 썬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옷은 메이드 인 코리아. 골라왔어요. 네. 메이드 인 베트남 차이나도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우리 역사 얘기하지 말고 황보승희 이거 입은 얘기합시다. 형 그거는 개인사인데.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아 참 그리고. 네. 아까 뭐 난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7, 80년대 때 부산에 그 베트남 난민촌이 있었던 거 아시죠? 부산에. 그러니까 보트 피플들이 이제 그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산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떻게 거기 계속 계세요? 93년도인가 아마 폐쇄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제 가고 싶은 데로 떠났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 부산 사람들은 7, 80년대 때 벌써 쌀국수를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리지널 쌀국수. 오리지널 쌀국수. 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홍범도 장군님 네. 이야기 상당히 그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홍범도 장군님의 그런 그 업적은 좌우를 떠나서 토를 다시면 안 돼요. 토다는 사람 많더라고. 많아요, 의외로. 아, 네. 요새 굉장히 많더라고.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갖고 오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명성황후가 맞냐, 아니면 민비가 맞냐,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명성황후, 민비. 이 단어가 주는 뜻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은 살아생전에 명성황후란 타이틀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이제 명성황후라고 추존이 됐는데 일단 그 호칭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90년대 전까지는 명성황후라는 이름은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우린 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 뮤지컬 드라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우리 민비로 많이 배웠잖아요. 아, 민비로 배웠어요? 명성황후는 아마 어렸을 때 안 배웠을 텐데 그, 뮤지컬 때문에 네, 네. 국민적인 표현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단어 뜻풀이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 명성황후 그러니까 그 죽은 다음에 보통 우리 세종, 단종, 문종 이런 이름들은 죽은 다음에 받는 그런 시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비 우리가 말하는 민비도 죽은 다음에 명성황후라는 타이틀을 받았다가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든 다음에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로 추존이 됐는데 지금 일부에서 민비 민비 그러면 너 쪽발이 친일파냐고 명성황후라고 해야 되지 뭐 민비가 맞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비는 건데. 무슨 뜻이야 민비 민비는 말해서 민씨 왕비란 말이에요. 민씨의 왕비 아, 민씨인 왕비 이름이 민자영이에요 본명이. 그러니까 영민씨인데 민씨 그러니까 왕비 민씨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심에는 정비 정비 그래서 딱히 뭐 나쁜 뉘앙스도 아니라 뭐 좋은 뉘앙스도 아니라 그냥 타이틀인데 명성황후 명성황후 하다 보니까 이제 민비란 그 타이틀 자체가 약간 비하하는 거로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너 민비란 말을 쓰냐고 쪽발이나 친일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러 네. 왔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일단 고종이 고종 원래는 왕이 될 위치는 아니었어요. 철종이 이제 바로 앞에 전임왕 철종 강화도 도령이 이 후사를 못 보고 갑자기 죽어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방계 저 멀리 있는 왕족 중에 한 명을 데려온 것이 서열에서는 그리 좀 앞쪽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 당시 이제 정치적 책략가였던 이제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 명복이라는 애가 얼떨결에 이제 고종이 됐는데 1863년도에요. 이 명복십니까? 원래 본명이 이 명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저 흥선대원군인 거죠? 흥선대원군이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면 뭐 안동김 씨 뭐 가랭이 사이를 기어다니고 뭐 산같이 개다. 영화 보면은 뭐 잔치집에서 뭐 전 던져주면 주워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왕족이에요, 흥선군은 전주희 씨. 그리고 또 이 도총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헌병 부사령관 정도 되는 건데 직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김동인 씨가 쓴 그 소설 운현궁의 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색이 돼가지고 과장된 얘기가 우리가 정사로 알고 있는. 하여간 이 흥선군의 정치적 이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들 자기 둘째 아들 이명복이 고종이 됐는데 12살에 왕이 됐어요 고종이. 와. 그러니까 아버지인 흥선군은 뒤에서 이제 그 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인 내가 이 나라를 대신 내가 통치하겠다. 섭정을 해요. 대원군은 이건 정말 우리가 브라보브라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한 첫 번째가 뭐냐면 호포제를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양반한테 세금 때리는 거예요. 조선 역사 500년 가운데 양반한테 세금 때린 건 대원군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처음이야? 처음이야. 와, 훌륭하시네. 양반들 까무러친 거지. 뭐야 우리가 왜 세금을 내? 그러면 어찌가 있어. 지금 서슬퍼런 그 권력은 대원군이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서원철폐라고 들어보셨죠? 아니요. 왜요? 서원철폐는 처음인데요. 진짜? 네. 배웠을 거야 아마. 배웠을 거야. 네. 뭔데? 서원이 뭐냐면 서원이 뭐야? 그 도산 서원할 때 서원이에요? 뭐 그럼 맞아. 지방에 있는 그 유생들이 모이는 공부하는 공부방인데 이게 지방 유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약간 조폭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동네의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뭐 삥도 뜯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 말기에 한 천여 몇 개가 있었어요 이걸요. 이거 싸그리 다 날려버리고 40개만 남겨요. 너거들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너거들 지방 조폭이냐고 서원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날리는 서원이 뭐냐면 만동묘라는 서원인데 골 때리는 서원이에요 이거. 그 보통 서원은 그 유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모시는 조상이 있어요. 뭐 제사도 지내고 만동묘는 누구 모시는 서원이었을까?
만동묘. 만동묘. 이건 뭐 정영지 씨가 잘 알겠죠. 만동묘. 이건 뭐 네. 상식이니까요. 만동 모시던데 아니에요? 맞아요. 오, 대박. 아, 만동은 누구예요? 아니, 만동이 아니라 관우를 모시 관우. 아, 삼국지에. 아, 그죠. 아. 동묘. 서울에 그 저 동대문 쪽에 가면 거기 골동품시장. 네, 거기도 그 관우 모시던데 아니에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원래 그 동묘가 동묘가 아니라 동관왕묘예요. 동쪽에 있는 관우를 왕으로 모시는 묘. 네. 그래서 아. 서울에 아마 네 군데인가가 있었을 건데. 하나가 저 사당 쪽으로 가고 뭐야 막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이 동묘도 그렇고 만동묘도 이 생긴 게 골때리는 게 뭐냐면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황제가 이제 만벽제라는 황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명나라에서 원군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역사상은 최악의 암군 넘버원이에요. 어. 이 만력제라는 인물이 48년 그 재임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서 30년을 집무를 안 봤어. 어. 뭐 했어 그럼? 집 방에서 안 나와요. 히키코모리야? 응. 어. 엄마랑 싸워가지고 30년 동안. 아, 삐쳐가지고? 어. 그래서 뭐 신하들이... 중국 역사상 처음이라니까요. 30년 동안 파업한 황제가. 어. 중국 왕인데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린다. 하여간 네. 밖에서 신하들이 황제 폐하 빨리 나와서 좀 직무 좀 보십시오. 근데 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안 나와. 그런데 어. 아. 유일하게 직무를 본 7년의 기간이 언제냐면 임진왜란 때. 꿈을 꾼 거야 이 만력제가요. 이건 정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꿈을 꿨는데 그 이 관우가 나온 거예요. 관우가 나와서 형님 만력제 보고 형님은 원래 유비였습니다. 조선에 있는 지금 선조 임금은 장비였습니다. 장비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형님 유비는 뭐 하십니까? 아 그래서 이제 왔구나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 벌떡 일어나서 어. 관우가 이렇게 나 계실 줬구나 해서. 그래서 파병이 된 거예요. 파병됐고. 그래서 관우가 정말 그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조선은 관우를 신으로 모셔라 해서 만든 게 동묘고 네. 또 만동묘인데 이거를 없애버린 거 빠방빵빵빵. 아 흥선대원. 흥선대원군용리 서원철폐. 그러면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이뻤을 거야 안 이뻤을 거야? 아 너무 싫지. 싫지. 어 싫어 이거는. 이 새끼 두고 봐라. 오늘 저 흥선대원군하다 끝낼 생각은 아니에요. 아니 몇 분 남았어 지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네. 어, 서원철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등장하면 아들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고종. 네.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앞에 있었던 안동 김씨도 그렇고 풍양조씨도 그렇고 외척들이 힘을 잡으면 나라가 거들난다. 그래서 내 아들 고종 와이프만큼은 백 없고 아무 뭐 쥐뿔도 없는 애를 하나 데리고 왔다. 아, 백지 상태. 백지 상태. 어? 그 찾고 하다가 영흥민 씨가 꽤 괜찮은 그 양반 집안이에요. 민 씨 집안이지만 그 지금 곧 민비가 되는 민자형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어렵게 살는 친구였어요. 어. 아버지도 없고 지금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더 좋은 집안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저 민자영이를 내 며느리 삼자. 아 민자영 결혼을 시켜요. 아 결혼 시킵니다. 고정 이명복 씨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안은 정말 아무도 없었군요. 아무도 없었어. 네. 좋아 지금까지는 정말 몰락한 양반 집안이에요. 영민 씨가. 네. 웬걸 이 결혼한 민비가 머리가 엄청 좋은 여자였어요. 아 똑똑한 분이었구나. 나중에 민비 시해 당한 후에 그 시해에 참가했던 일본 낭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비가 너무 똑똑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남겨요. 멍청했으면 안 죽였다고. 둘이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쭉 나이 이제 먹어가는데 고종이 20살 딱 넘었을 때 흥선대원군은 물러나야 돼. 아들이 20살 넘었으면 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러나요 흥선대원군이. 아직까지 우리 아들은 어리다. 이 조선은 나 흥선대원군이 통치해야 된다. 네. 고정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와, 내 자리인데. 이씨, 박근양 저거 아버지만 아니면 박근양 저거. 아우씨. 아우, 내가 왕인데. 나 20살 넘었는데. 어. 코에도 막 수염도 나고 다 털 다 나는데. 죄송합니다. 아, 우리 작가가 또 이제 털에 반응하네요. 네. 털 반. 어. 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고정은. 여기에서 이 눈치 빨았던 그 부인 민비가 조언을 해주죠. 여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뭘 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흥선대원군을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외척? 아니 아까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유생들. 아, 유생들. 그래가지고 최익현이라는 한 그 젊은 유생을 데리고 와서 상소를 쓰게 만들어요. 뭐라고 쓰냐면 전하 종친 왕이 아닌 종친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을 없게 하소서라고 해서 상소문을 올려요. 아, 대원군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대원군 빠지라는 얘기예요. 아, 최익현 씨가? 그때까지는 아무도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그렇겠지. 민비가 시켰어요 이걸요. 최익현 보고 너 똑똑한 너 유생이라고 들었는데 상소문 하나 올리라고. 종친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금지해 주소서 전하.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때까지 가만히 숨지고 있던 유생들 그 유학자들이 빡 일어나가지고 터져 일어나는구나. 최익현 만세. 저게 정말 오리지널 그 상소문이다고. 마치 이 나라는 왕국이니까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 아버지가 왜 다스리냐고. 그래서 바로 아웃돼 버려요 허무하게.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쉽다 그래. 아 최익현 씨 한마디에 최익현 상소문 하나에 와 신하들이 뭐 같이 들고 일어났겠지 뭐. 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열받잖아요. 열받지. 네. 열받지. 근데 일단은 민씨가 실질적인 집권을 한 거예요. 고종이랑 이제 민비가 딱 앉아가지고 여보 지금 대신들이 흥선대원군이랑 우리 측이랑 지금 간보기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권력을 잡을 방법이 뭘까요, 여보? 뭘까요? 고종은 대답을 못해. 뭘까요? 믿을 만한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우리 민씨 가족들 다 요직에 다 채우면 안 되겠어요, 여보? 그렇게 하시오, 여보. 하라고 그래.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민씨 정권이 들어와요. 싹 다. 심지어 그 민승호와 민겸호라고 오래비가 있거든요. 민비 오래비 두 명이 얼마나 헤쳐먹었냐면 일단 민승호란 임마야가 민승호가 오빠야? 자기 뭐 양 오빠인데 하여간 오빠예요. 민승호 씨. 민비 오빠. 맥스 오빠 아니고. 우리 역사입니다. 민승호 씨. 민승호가 얼마나 헤쳐먹었냐면은 어느 날 한 명 스님이요 박스를 하나 들고 와요. 민승호한테. 저기 대감 이게 아주 귀한 그 선물인데 이건 사람들인데 보지 마시고 혼자 가서 저기 혼자 가서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민승호가 그 민비 오래비가 이거 안에 뭐 금보화가 들었나 보다 해가지고 몰래 자기 아들도 오라고 해서 아들 엄마 이런 귀한 거 들었다고. 이제 설레서 엽니다. 자 하나 둘 땅빡 열어 뻥 터져 이게요. 폭탄이었어. 폭탄이었죠? 사제 폭탄이야 이게. 미친놈이네. 아니 그러니까 스님이 보기에도 너무 헤쳐. 훌륭하신 분이네.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순간 네. 나 당황했어.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었군요. 스님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스님이 보기에도 민승호 전 없애야 되는 인물이야 저거. 그럼 민승호 씨가 그래서 좀 타격을 입습니까? 죽어요. 그래요. 그 폭탄에 죽어요. 아들 죽고 엄마 죽고 다 죽어 현장에 있었던. 근데 자 여러분 저 가족 오락관 아니라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네. 민승호가 즉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죽는데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은 줄 알아? 민승호가 말은 못 하고 타가지고 손가락으로 대원군 집 쪽을 가르치면서 죽어요. 저기 대원군 집. 왜? 대원군이 죽였다 이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대원군의 반격이 시작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민비가 최익현 시켜갖고 상소 보냈듯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이거 이제 스님 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시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한 물증은 없어요. 근데 그 민승호가 죽을 때 대원군 쪽으로 가르치고 죽었다는 것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 간의 이 갈등이라기보다 전쟁. 너 죽고 나 죽자. 전쟁입니다. 고부 갈등 정도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여간 이제 민씨가 다 집권을 하기 시작해요. 조선은 민씨 정권이 된 거야. 어느 정도냐면 민씨 집안에 돈을 와이로를 그 뇌물을 안 주면은 이 뭐 사또라든지 이런 그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민씨 그 집안에 돈 이렇게 주고 뇌물을 줬겠죠. 왜부터 뭐 모았는데? 아니 이제 심익현이라고 했나봐. 형 최익현이야. 내가? 최익현이라고 했어. 심익현 다 심익현이래. 맨 처음에 심익 하다가 최익현. 최익현. 심의에 걸린다 이 말이겠지. 민씨 천하가 돼요. 민씨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매관 매직을 하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사또인데 내가 민 씨한테 돈 주고 내가 사또 자리 얻었어. 본전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빨아먹어야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삥땅을 뜯는 거야 또 이제. 이게 결정타가 뭐냐면 1882년에 그때 이제 민 씨가 민비가 여보 이제 우리 조선도 군대는 아주 좀 신식
좀 신식 군대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별기군이란 신식 군대를 만들어요. 별기군. 그러니까 얘네들만 월급을 주고 키워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이제 90군대라고 하죠. 90군대는 월급이 안 나와. 알아서 해라. 이게 엄청난 게 뭐냐면 90년도 북한 고난의 행군 때 이 몇십만 명이 아사 굶어 죽어도 김정 1위가 그 당시에 북한 인민군만큼은 군량미를 꼬박꼬박 줬어요. 네. 그 최후의 보루예요. 병사들은 밥 줘야 돼, 이건. 그렇죠. 근데 별기군이라는 그 신식군대만 월급을 주고 민비가 이제 그 이 90군대한테는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와. 13개월. 어. 그래 가지고 90군대가 찾아갔어요. 아, 그때 또 등장을 해요. 민겸호. 이것도 민 씨의 민비의 오래비예요. 민겸호 씨. 그 죽은 민승호의 동생. 그 당시 타이틀이 뭐였냐면 선해청 그 담당자라고 해서 선해청이 지금 국세청이거든요. 네. 모든 국세청을 다 받아가지고 지가 삥땅을 치는 거예요. 아유. 군인들 월급을 안 줘. 어. 그 민겸호가 국세청장이. 그래서 그 90군대가 찾아간 거예요. 그 민겸호를. 저기 지금 우리 부인이 젖이 안 나온다고. 아유, 어. 13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제발 월급 좀 달라고. 군대가 가서 군인이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어. 민겸호 그 오래비한테. 어, 국세청장한테. 그랬더니 오히려 두들겨 패요. 어. 어디서 버르장머리 배우냐 그거를. 어. 저 새끼 가두라고. 어. 군인들이 안, 화가 안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월급을 주긴 줘요. 자 90군대 여러분들. 어. 월급 줄 테니까 1개월치 모이라고. 1개월. 야, 여보 드디어 우리 아들한테도 젖줄 수가 있나 봐. 월급 1개월치 준대. 어, 90군대. 월급 받으러 갔어. 어. 월급 딱 받으니까 쌀로 받았거든요. 네. 한 가마니에 반이 모래야. 아, 이건 아니지. 민 씨가 다 삥땅 친 거라니까. 아, 민겸호. 민겸호. 네. 국세청장 당시에. 당시 국세청장. 90군대가 군대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아, 쿠데타처럼. 아, 이건 일어나. 이것이 1882년 임오군란이에요. 임오군란이 이거야. 이거. 아, 임오군란. 이거 그냥 단어만 외웠지 난 뭔지 몰랐지. 임오군란. 왜 그렇게 일어날만 했구만. 그러니까 임오고모가 아니라 임오군란. 어, 임오군란. 임오군란. 네, 이거 다시 정정합니다. 지금 임오라고 임오라고 정하는데. 네, 임오군란. 임오군란. 네, 이거 일어날만 하네.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 임오군란. 네. 들고 일어납니다. 난이 나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90군대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민비나 나라 민비 그리고 민씨 다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굶은 건 다 민씨 정권 때문이다. 민비 어디까지 군궐로 쳐들어가 진짜 경복궁으로. 아 군인들이. 군인들이. 어. 그 정도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민비 내놓으라고. 민비는 궁녀복장을 하고 튀어요. 튀어? 아. 튀어. 이미 한번 그렇게 전력이 있군요. 있어요. 아~ 국녀복장하고 튀는데 성공해요. 아~ 그리고 지금 저기 이천 장호원이라고 있죠. 네네. 이 쌀 나오는 이천 장호원. 거기 숨어요. 숨어 있어. 숨고. 어. 그다음 뭐 하냐면 이 민치 집안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일단 이 일단 군란을 이 진압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고종이 묻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 일단 먼저 민비 내놓으라고. 어, 민비 내놔. 두 번째는 뭐냐? 쌀이겠지. 아, 쌀보다. 대원군 다시 복귀시키라고. 아~ 대원군 때가 더 잘 살았다고. 아, 고종 너는 이제 아니다. 아니다. 어. 앞에서 서서 이 군인들이 창 들고 이렇게 덤비는데 어. 알겠다. 대원군을 다시 모셔오도록 하여라. 화려하게 등장을 해요. 아~ 근데 또 결정타지. 정권을 잡았던 민씨 집안이 가만히 있을까? 반발하지. 반발하지. 요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민씨 집안이 요구한 건 맞아요. 청나라에 파병을 요구해요. 아, 외세를 끌어들여. 이게 정말 욕 들어 먹어야 될 넘버원이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요. 그럴 것 같더라. 아까부터 내 조마조마하더라. 아,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미군 기지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나라에서 텐진에서 이제 배 타고 3,500명이 넘어오는데 어디 주둔하냐면 지금 용산에 주둔해요. 그 청나라 베이스 캠프를 거기 친 거죠. 용산 미군 네네네. 기지에 그 청나라 기지가 됐어요. 요거를 그대로 일제가 받아 처먹어 가지고 일본 육군 기지가 됐고 일본 패망한 다음에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 용산 기지가 된 거야. 아, 그 계속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이걸 누가 시켰냐? 민씨 집안이 청나라 군을 데려오고 있어. 아, 오늘부터 나는 이제 이태원한가? 민비와는 이제 결별합니다. 오늘부터. 어, 친하죠. 네, 민자영 씨와는 오늘부로 결별입니다. 여자친구가 민씨라면 어떡할래? 아,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민자영 씨가 청나라를 끌어들여요. 어. 그래서 어떻게 또 제압합니까? 제압을 해요.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 뱃속의 하늘
위안 스카이 등등등 이제 청나라군이 들어오는데 청나라군 입장에서 봤을 땐 너희들이 조선 속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좀 조용히 잘 살지. 야, 이 난동 주인공 누구야? 주역이. 대원군이라고. 아, 대원군이라고. 그래서 청나라 우리나라인 청나라 원군이 일단 임오군란에 진압한 다음에 대원군을 납치해서 중국으로 가요. 아. 시킨 거라니까. 민비가 또 화려하게 다시 컴백하고. 그게 참 그 장면이 이게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오는데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용산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나라 군이 대원군을 납치해서 넌 네가 임오군란 책임지라고 중국으로 끌고 가는 그 똑같은 시간에 저기 이천에 숨어있던 그 민비는 민비? 청나라 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경복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교차로. 그러면 또 고종도 이제 쓱 나오는 거고. 나오는 거고. 아. 이때부터 민비가 정말 미친년 게 거기 여기 팟캐스트 아무리 팟캐스트라도 품위가 있으니까 네. 이천에 숨어 있을 때 한 무당을 만나요. 그 얘기 알죠? 네네네. 너무 자기도 힘드니까 민비가 여보게 내가 언제쯤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네. 여보게 짱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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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점괘의 결과는? 마마 50일 후에는 환궁하실 수 있사옵나이다. 정확하게 50일 후에 환궁을 해요. 아, 또 맞췄어. 얘 데리고 가자고. 아, 궁궐에. 아, 이 무당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무당이지만 진령군이라는 군 타이틀을 떠줘요. 아, 진령군. 이 진령군이 예전에 그 최순실 얘기할 때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때부터 이 진령군 이야기라고 하면 껌뻑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국정을 무당한테 맡겨버려요. 아하. 그리고 그때 세자 나중에 지금 순종이 되는 그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그 몸이 좀 허약했거든요. 순종이 여보게 진령군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둥둥둥둥둥둥 금강산에 가서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럼 아드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금강산 1만 2천 봉에 봉 하나당 쌀가마니 하나씩을 다 올려요. 와. 나라 재정 거덜나. 거덜나.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비축한 나라 재산을 민비랑 진령군이 1년 만에 말아먹어요. 아, 최악이다 진짜. 아... 최악이야. 아유, 참나. 근데 뭐 조선의 공무원이 나는 그렇게 또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빨리 지금 시간 별로 없으니까 돌릴게. 그 청일 전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일 전쟁 우리나라에서 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 아유, 참. 이 청일전쟁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이 중국의 요동반도를 먹어가요. 승전국이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네.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요. 아, 중국 땅을. 그걸 러시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 만주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 쪽파리들이 지금 그 요동반도를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압력을 가해요. 러시아가 일본을 토해내라고. 우리 못 토해낸다 됐어. 그래? 친구들을 끌어들여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이랑. 세 나라가 간섭을 해요. 야, 일본 요동반도 토해내라고. 그때 일본도 러시아와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해볼 건데 세 나라와 싸우는 건 힘들어. 그래서 토해내요 요동반도. 이거를 우리가 국사생활에 배웠던 삼국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네. 세 나라 간섭. 그걸 민비가 딱 보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 동네의 넘버원 오야봉은 누구냐면 러시아다고. 지금 청일전쟁에서도 중국을 까부신 일본도 러시아한테 꼼짝 못하네? 여보 고종한테 우리 민씨 집안의 이런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러시아한테 붙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일본이 알아낸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압력 때문에 요동반도도 지금 날아갔는데 기분 언짢아 죽겠는데 저 여자 때문에 조선도 날아갔 계속 됐다 됐어. 날라갈지 모르겠다 됐어요. 이건 안 된다 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난다요. 다리 됐을까 누군가. 민비다. 안 되겠다 저 여자 죽이자고. 죽이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 또 실각을 하고 있던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가요. 흥선대원군 우리가 일본이 민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앞장서시오. 그 대신 민비를 죽인 다음에 당신을 다시 복권시켜주겠어.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려요. 알았다. 나한테 권력을 다시 준단 말이지.
그래 내 며느리를 죽이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미우라 공사 등등등이 경복궁 앞에 딱 밤에 새벽에 칼 들고 도착하잖아요. 맨 앞장선 게 흥선대원군이에요 솔직히요. 아. 흥선대원군이 직접 손수 아니면 그 사람들 시켜서 아니 앞에 흥선대원군이 맨 앞에 서야지 아. 흥선대원군이 이게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착각할 거 아니에요. 어, 그 대열에까지 아. 섰구나 실제로. 어. 흥선대원군 맨 앞에 서시오. 됐어. 서요. 정말 하지 말라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우라 공사 등등등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이 여우사냥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민비를 죽이는데 조선의 국모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 여우사냥에 나갔던 일본인들 가운데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민비는 피하기 바쁜데 살기 위해서 다들 똑같은 옷 입혀놓고 여기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럼 나 죽이란 얘기잖아요. 아. 그 정황상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누가 그 만들어냈을까요? 그런 그 가장 그 이 유력한 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뮤지컬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거 거기서 만들어졌다 한 20년 전에.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요? 왜 그렇게 만들 미화시켰을까? 미화를 시켰다면 왜 그랬을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그 뮤지컬을 보면은 그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하는 왕비 민 씨가 일제 탄압에 온몸으로 맞서는 무슨 애국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민비 머리에는 모든 게 다 뭐냐면 민씨 정권 유지밖에 그렇지. 이거밖에 없어. 그런 것 같네. 그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 지금 러시아한테 붙으려고 해 저 여자 없애. 아니면 혹시 그 당시에 기록된 모든 뭐 주요 기록물들이 대체로 그 일본의 시각에 반영돼서 혹시 그렇게 왜곡됐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강헌치 문화평론가도 확실한 그 뭐랄까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그것 때문에 거기 명대사잖아요. 네, 네. 조소민 씨가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네. 저분은 한 20분이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입니다. 네. 아, 오늘 20분에 뭐 30분인데 다 됐습니다. 예, 민자영, 민비, 명성화무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정용진 씨한테 있었는데 깔끔하게 오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썬킴님, 옛날 이야기 오늘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거기 누구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엔 이미 누군가 있어. 할인일에서 가봤더니 벌써 다 차 있었다고. 인터파크 투어는 있어 있어 아직 있어. 호캉스도 느캉스도 호텔 예약은 역시 인터파크. 우리 몸엔 몸엔용 우리 녹용 몸엔용 국산 녹용 몸엔용 좋은 녹용 몸엔용 우리 녹용 몸엔용 국산 녹용 몸엔용 좋은 녹용 몸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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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엔 좋은 녹용 한방에 해결해 고고고. 이렇게 좋은 거면 진작에 할걸 자신감 떨어진 모습 어울리지 않아 고고고. 언제나 당당해야 진짜 남자지 중심이 단단해야 진짜 남자지 코코코메디 메디 코코코메디 남자의 고민 해결 코코코메디 메디 코코코메디 코코코메디 메디 남성 기능 강화엔 코코메디. 시설 안에서 있으면서 저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가보지 못했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감사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것보다는 힘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정착금 500만 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한 해 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안녕하세요. 배우 진기주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흘린 땀방울과 참고 견딘 수많은 시간. 저도 잘 알아요. 면접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9세 청년이라면 면접을 본 후 청년 면접 수당을 신청하세요. 참, 면접 확인서도 꼭 받아가세요. 아셨죠? 최선을 다해 면접을 본 여러분을 아니까. 면접 문화를 새롭게, 청년에게 이롭게.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압도적 재미 배불쇼는요. 호텔 예약은 인터파크, 내 몸에 좋은 녹용, 몸앤용,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그리고 네.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코너인데요. 요즘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사실 뭐 소식이야 뭐 별거 있나. 아, 인터넷 보면 되니까. 네, 뭐 웃기기만 하면 되는데. 네, 요즘 잘 못 웃기더라고요. 한번 더 손을 봐야겠죠. 네. 자,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마지막 남은 연예 리포터 김태진과 문제 스포츠 기자 김연애 한낮의 매블앤트라. 자, 김태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요? 네. 김태진 씨도 지난주에 뭔가 좀 잘 안 빠졌다 싶었는지 계속 연락 오더라고요. 형님 뭐 이게 약했던 것 같고요. 저게 약했던 것 같고요. 네, 걱정 많이 네. 하셨나 보군요. 아니 뭐 모니터를 잘 안 하는데 네. 매블쇼는 또 실시간 반응이 있으니까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네. 아, 지난주 방송이 뭔가 좀 성에 안 차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고 네. 좀 심기일전했습니다. 네. 예.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는 네. 임팩트 있는 한두 개 네. 여유 있게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의상은 뭐 저기 순천향병원 환자인가요? 아 이거 최고의 또 디자이너가 아 이거 이거 소송 들어옵니다. 아 소송 아 예예 예. 예.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 세 벌 있어요. 그 아 진짜요? 색깔만 바꿔갖고. 아. 네. 아니 어떤 환자가 이렇게 멋있게 다녀? 아이 왜 그래? 아 최욱 씨 진짜 존경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현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애입니다. 네. 네. 별일 없으시고? 네 별일 없습니다. 네. 네. 아 이발하셨네. 예예. 예. 네.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안 그래도 김태진 씨하고 카톡을 하면서 망했다. 방송이 망했다. 아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위기다. 아 네, 열심히 맞습니다. 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맞습니다. 이제 서로 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다. 아. 아니 왜 공격을 하는 게 잘 되는 거야? 네. 재미가 핵심입니다. 재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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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자신 없을 때는 정보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도. 그래도 걱정을 하긴 하네. 저도 많이 해. 아니 근데 되게 예. 많이 해. 네. 다행입니다, 그거는. 네.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정영진 씨가 연예계 소식, 네. 스포츠 소식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아, 맞아요. 요 사람을 잘 구슬려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정영진 씨가 사실은 대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중이 관심 있어 한 소식이 무엇인가? 그렇지. 대중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가? 그렇지. 뭐 그런 걸 고찰했던 네.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진 예. 씨는 대중 이하입니다. 네. 대중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제 귀를 좀 활짝 열어주세요. 사로 잡아야지. 예. 자 그럼 먼저 연예계 소식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았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소식이 많았습니다. 뭐 그런데 온 가장 그래도 또 우리가 생방송이니까 최신 소식 하나 전하자면은 레드벨벳의 조이 씨 아시죠? 네. 데뷔 이후 처음으로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 상대는 누구냐면 아주 훌륭한 뮤지션이죠. 크러쉬와 크러쉬. 공개 연애를 시작을 크러쉬? 했고요. 크러쉬는 무슨 노래 힙합, 유명해? 힙합. 유명한 노래 뭐예요? 힙합에만 뭐 힙합. 국한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 겸 제목 하나 빨리 얘기해. 크러쉬요? 잊어버리지 마. 예, 잊어버리지 예, 예. 마. 잊어버리지 마. 약간 뭐 있어. 아, 네, 아니, 들으시면 아실 거고 얼굴도 보시면 아실 건데 그 오늘 오전 9시 41분에 단독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이게 어떤 그러니까 디스패치라든지 어떤 열의 사진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보통 인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던 건 아닌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자발적으로? 네. 아니, 자발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고 보도가 하나 되자마자 양측의 소속사에서 뭐 크러쉬의 소속사 싸이 씨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 그리고 레드벨벳 소속사 SM 기획에서 인정을 했어요. 호감을 먼저, 가지고 만나고 있는 단계다. 아, 먼저 사귀는 것 아니냐는 기사가 뜨고 네. 그리고 바로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걸로.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그 조이 씨가 박명수의 라디오 쇼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9시 41분 보도가 되고 11시에 출연을 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매부쇼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하면서 들었거든요. 한마디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녹음이었더라고. 괜히 들었어. 아무튼 두 뭐 이 정도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두 분의 행복한 열애 응원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사진이 찍히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굉장히 있네요? 드문 경우예요. 어느 한쪽에서 흘렸나 네. 보네. 어느 한쪽에서. 그거는 아니, 왜 흘려? 어? 왜 흘려? 아니 그 갈까봐? 딴 데 떠날까봐. 아니야? 그보다 아마 언론사에서 딜을 쳤겠지. 아, 그러니까 사진 확보해놓고 어떻게 저 우리 단독으로 간다. 뭐 인정하면 뭐 저 사진 없이 그냥 가고 인정 안 하면 또 사진까지 가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게 네. 사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연예 탐사 보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아이돌의 열애 기사를 한번 이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자분의 따님이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왜? 야, 니네 아빠가 이거 썼다며 사실 아닌데 우리 오빠들 이렇게 듣고 곤란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 그 딸이 집에 와서 너무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아빠한테 따진 거예요. 어. 아빠는 왜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혼나 뭐 애들한테 욕 먹게 만드냐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도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는 기사로 안 나간 사진인데 너만 봐.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둘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키스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 나도 같이 들어오는 얘기구나. 야 이거를 우리가 차마 기사를 못 썼는데 아빠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이제 딸도 우리 아빠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좀 이제 뭐 믿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 탐사 취재를 하다 보면은 사진이 수천 장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수위가 센 사진도 있고 아마 같은 분인 것 같은데 네. 그분이 배우 커플을 취재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배우들이 원체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모텔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모텔 들어가는 사진만 수천 장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모텔에서 또 언제 나오나를 또 취재를 계속 뻗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20분 만에 나오더니 20분 만에. 아. 실제로 실제 싫어요. 싫어. 아니, 20분은 20분은 아니겠지. 아, 스케줄이 급하니까. 야, 아무리 급해 20분에 어떻게 아, 급하니까. 아니, 근데 그런 아, 그 뭐 되게 오래 하시나 보네. 아니. 잡아. 아니,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뭐 바로 앞에서 씻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아니 뭐 20분에 어떻게 돼 씻으면서 에이 아니 뭐 또 이제 약식으로 예. 물티슈로 뭐 이렇게 물티슈 네. 약식으로 아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아니, 약식으로 뭐, 약식 그 모텔 출입하는 사진은 그분들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뭐 보도하지 않았다 뭐 다른 그런, 예쁜 사진으로 아 그분이 같은 인물인데 사실은 이게 급이 되게 좀 연예인 중에서 좀 유명한 분이어서 누가 봐도 좀 좋은 호텔을 가야 될 분들인데 아. 약간 변두리의 모텔을 주로 다녀서 네. 그 모텔의 그 상호를 다 가렸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도와 취재가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국익. 국익. 아. 아니, 모든 취재가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나요? 예, 뭐 네. 대중의 알 권리 정도로 넘어가죠. 아. 예. 아, 또 중요한 취재가 될 수 있나 보군요. 누구에게인가 거. 중요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런 거에 탐사 보도 붙는다는 것 자체 굉장히 좀 아, 마음 아파하는 것 같은데. 조금 별로야. 아, 그래. 네. 남의 사생활. 그게 저도 그런 불만을 그분과의 술자리에서 제시를 했 제기를 했어요. 근데 원체 부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증거를 그러니까 빼박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원체 부정하는 이유는 원체 너 맞다고 하니까 원체 부정하는 거지. 아무튼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지 이게 뉴스는 팩트다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조이가 왜? 이 조이. 갑자기 떴습니다. 관심 떴습니다. 관심 떴습니다. 조이. 레드벨벳의 조이. 엄청 왜? 아, 매력적인데. 아, 매력이야. 본인 스타일이군요. 아, 조이 또 눈을 뜨네. 아, 이 사람이 사귄다고? 예, 크러쉬와. 어, 조이. 야, 크러쉬가 말 관심이 없어요, 저 지금. 야, 크러쉬가 말이 돼, 지금.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 아, 조이 좋아하네. 야, 사회적 공분이 없어, 지금? 아, 야, 조이가 그 조이야. 어, 그 조이입니다. 선남 선녀예요. 예, 그리고 근데 크러쉬는 조만하지 않아요? 키요? 네. 최욱 씨보단 크겠죠? 에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 조만하다고 봐. 아, 크러쉬. 아, 크러쉬 뭔데? 아니 뭐 아, 연애에 있어서 키가 뭐 중요합니까? 아, 근데 이 키로 과연 이게 그 합리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타당한 건지 정의로운 건지. 그러면 뭐 또 더 다른 매력이 있겠죠. 아, 이건 정의롭진 아, 않죠. 키가 조만합니다. 크러쉬가. 아, 솔직히 난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고 조이 씨 아 여기가 저기 됐구나. 뭐가 아, 데뷔 7년 됐네. 예.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 된 거죠. 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계약 회사랑 계약이 표준 계약 7년이잖아요, 그죠? 아, 보통 7년이죠, 네. 보통 7년. 그래서 예. 끝날 때 돼서 이렇게 공개되는 건가? 야 이게 정말 억측이 난무하는 방송이군요. 아니 그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억측이에 가깝네요. 근데 네. 서로 팬이었대요. 그래서 아, 작년에 뭐 음악 작업으로 처음 만났을 때 뭐 영상을 보고 왔는데 서로 팬이어서 되게 서로 수줍하던 그런 풋풋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팬이면 계속 팬 해야지. 아, 갑자기 왜 관심을 가지세요? 아, 조이가 난 이럴 줄은 몰랐네. 아, 조이 좋아하네. 어, 알겠습니다. 아, 조이. 조이 씨 좋아하시는군요. 크러쉬 키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병역 어떻게 잘 했는지. 아, 지금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 사회복무 왜 복무해? 왜 사회복무야? 그것까진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반사회복무지. 이거 어떻게 사회복무? 아니, 뭔 사회인지 모르니까. 빡점 짓지 마시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요 열애 소식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자 그러면 스포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는 뭐 있습니까? 네, 최근에 좀 아프가니스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스포츠와 관련돼서도 좀 이 아프가니스탄이 좀 안타까운 좀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부분을 왜죠? 좀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 정권이 잡으면서 여성들이 지금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이 스포츠계에서도 많은 좀 이제 탄압을 좀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열릴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네. 이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불참을 결정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예 지금 도쿄에 오지도 못하고 카불에서 이제 출국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탈레반이 이 선수들한테 좀 뭔가 해코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예 좀 자취를 감춘 상황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번에 패럴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두 명인데 한 명이 이제 여자 태권도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좀 이름이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세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는데 굉장히 좀 유명해지면서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는 폭탄 테러를 좀 준비하기도 하고 이 선수한테 암살 위협을 하기도 하고 너 죽여버리겠다 어디 지금 여자가 이런 대회에 나가냐라고 해서 이 선수도 결국은 이번 대회를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여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본인의 이제 SNS를 없애고 예, 신분증을 없애고 유니폼하고 축구 장비를 다 지금 태우고 있대요. 아. 왜냐하면은 이 선수들이 축구 선수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결국은 다 이제 어떻게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고 피파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여자 축구 선수들을 국외로 탈출을 좀 시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또 이제 청소년 축구 선수도 카불을 탈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자 선수들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 스포츠 활동 자체를 지금 뭔가 뭐 좀 정치적인 활동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예 못하게 좀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과거에 북한 선수들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조금 뭔가 되게 이런 좀 무서운 좀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예, 과거에 이제 정대세 선수가 북한 대표팀에 있었는데 예, 이 북한 선수들이 파주에서 훈련을 하고 한국에서 그 서울에서 상암에서 경기를 이제 하는 바람에 파주에서 이제 숙소에 있다가 이제 상암 경기장까지 가는데 저희 집이 일산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경기장 취재를 가려고 자유로를 탔는데 자유로 1차선을 앞에 무슨 사이카부터 뒤에 이 호송하는 것까지 한 몇백 미터의 이 차량 행렬이 있는 거예요. 북한 선수들을 저는 북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데 경기장 갔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뒤를 따라갔는데 너무 길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까지 갔는데 그날이 이제 경기하기 전날 이제 기자회견과 그 선수들의 이제 그 몸푼 훈련이 있는 날이었는데 양팀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을 나란히 앉아서 같이 했습니다. 당시 이제 허정무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네. 근데 북한의 그 감독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허정무 감독이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 감독이 기자들이 다 있는데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그렇게 뭐 북한이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급발이야. 그 다음부터는 기자들이 질문하기도 왜냐면 질문하면서 이제 뭐 북한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 질문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호정무 감독이 총을 딱 꺼냈지. 해병대 나왔거든요. 그분이 당당하게 북한 전력이 얘 지금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북한이라고. 얘 일부러도 북한이라고. 분위기가 정말 안 좋게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정원 관계자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같이 있을 때는 북한이란 말 말고 그냥 원래는 뭐 이렇게 그 정식 명칭을 불러줘야 되지만 그게 좀 부담되면 북측. 북측. 네, 이런 식으로 해라. 네, 라고 해서. 북한보다 북측이 더 낮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네. 아니면 애매하게. 노스코리아 이러면 어때? 노스코리아. 네. 네. 근데 그것도 갑자기 저희가 질문을 하면서 노스코리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북측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불러주든지.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도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우리가 안 쓰는 단어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질문이 확 줄었는데 호정무 감독이 오히려 당당하게 북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연예계 소식 또 잠깐 넘어오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크러쉬 키가 173이라는. 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나는 이건 굉장히 과장됐다고 봅니다. 최욱 씨랑 크러쉬랑 농구하면 크러쉬가 센터 봐야 되겠네. 나는 이거 과장이라고 봐요. 73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9 정도에서 네. 그렇죠. 가장 양심 있는 애들이 69야. 73 중에 더 밑에까지 가면 좀 그렇지 않나? 아니야. 막 해? 65까지도 73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양심의 저항이 안 생겨요 그 정도는. 그렇죠. 예. 아니 그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뻔히 예를 들면 뭐 115가 있는데 나도 175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아? 그때는 얼른 의자에 앉으면 배 아픈 척하고 아니 그 김연애도 키가 쪼만해요. 저 친구가 키 몇이야? 73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실제랑 대외랑 우리 솔직히 까자고 실제 얼마에 대외 얼마 솔직하게 우리 다 저는 솔직히 실제. 지금 앉아봤는데 한... 170은 안 돼 너는 내가 그건 정확하게 무슨 소리 하세요 현우야 예. 팩트로 가자. 나 진짜 팩트로 간다. 70.8. 70.8이어서 얘는요. 현에 70 안 돼. 제 장담하건데 한 169.2 정도 되는 것 같고 깔창을 이만큼을 깔아가지고 평상시 자세가 스키 점프 자세야. 깔창을 완창을 하고 있는가. 이러고 다니는 자 봐봐. 방금 169.2라고 할 때 현에는 내신 기분 좋았습니다. 아니요. 김현에 67 이하입니다. 아이 60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김현애 씨, 팩트로 가야죠. 저는 노는 이게 달라요 공기가. 진짜. 아니 정확하게 김현애 씨는 69. 아니야, 좋아하잖아. 아니 좋아하잖아. 자 그리고 최욱 씨는? 아 저는 이제 사실 71인데. 아, 저 네. 71이긴 한데. 저런 분들 때문에 진짜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네. 김현애 씨. 아, 속상하네. 자, 그럼. 김태진 씨는 그럼 몇이에요? 저 73이에요. 자, 세 분 그럼 나란히 한번 서서. 아, 나 오늘 깔창을 안 껴놨어. 신발 벗고. 아, 근데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아, 컨디션이. 최욱 씨는 포기. 최욱 포기. 오늘 자, 김태진 할 수 있어. 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쟤 수 있어. 김현애. 키는 오전에 재야죠. 아, 무슨 말이야? 네, 오늘 저 오후엔 안 됩니다. 네, 키 재는 날 아닙니다. 오늘은 셋 중에 김태진이 제일 크구나. 아니 나는 이상 크다. 이런 싸움에 정영진이 심판 보는 게 너무 꼴등하지. 나 이게 제일 싫어. 심판 보는 게. 야, 나 근데 키 얘기할 때 점 몇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랜만에 들어. 저희한테 그 소중하거든요. 이 형이 제일 멋있는 게 키 얘기할 때 소수점 이하 버리더라고. 몇 치신데요? 버려. 183? 92.3. 192.3이요? 92.3. 이 형은 거인이에요. 80만 56 돼요. 와. 네. 근데 이제 난 그 정확하게 재지도 않잖아. 대충 한 80 건다. 건다. 그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태진 씨 연예계 네.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정영진 씨가 아무리 연예계를 모른다고 해도 사랑을 했다 이 노래는 아시죠? 알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른 우리 아이콘 YG 소속의 7인조 그룹이었다가 이제 그 B.I가 탈퇴를 해서 6인조가 된 아이콘의 바비 씨라고 있습니다. 바비. 예, 래퍼고 데뷔 전에 뭐 쇼미더머니에서 아주 큰 활약을 보여서 네.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래퍼 바비 씨가 갑자기 SNS에 이제 친필로 네.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요? 다음 달에 아빠가 됩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뭐 핫한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소식이 발표가 좀, 돼서 좀 많이 계세요. 화나는 팬들?
그러니까 팬이라는 존 팬이 있냐? 팬들이 많죠. 많아? 아, 왜냐면은 뭐 SNS 들어가 보니까 팔로워 수만 해도 뭐 수백만 명이고 진짜? 요 그 친필로 이제 입장문을 정리해서 올린 거에 대한 댓글만 30만 건이 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해외 팬들이 또 되게 많은데 아, 나 바비가 팬덤이야 나 정도 되나? 아니, 저는데. 아 진짜 그 정도야? 아니 그 저도 처음엔 사실 바비 결혼한 데에서 바비 킴 씨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비 씨가 아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근데 바비 씨는 1995년생이고 현역 아이돌이고 또 나이도 결혼하기엔 조금 뭐 우리 기준으로 잃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되게 당황했었는데 아무튼 그 팬들의 반응을 보니까 해외 팬들 반응을 일일이 다 살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OMG.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당황했다. 해외 인기가 좀 있어요. 아, 해외. 해외 아, 실제로 지금 나죠. 댓글에는 예. 바비킴 얘기 아니면 하지도 마라.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로. 예. 여기 사람들은 다 아, 바비킴이 스타지. 바비는 뭐 크게 우리 관심 없다는 거야. 아, 근데 그러니까 네. SNS 구독자가 팔로워가 몇십만 명이라고요? 아니야. 300만 명. 300만 명이 넘고. 김태진 씨는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말도 나 15,000 명이야. 뭔 소리야. 너 몇이야? 아, 15,000 명 되는데 얼마 전에 간장게장 파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아니 뭐, 자 이게 주제와 상관없는 아, SNS에서 예, 예, 집어치우고 아, SNS 라이브 보는 거 네, 공동 구매를 했는데 네. 아니 그 너 힘들긴 힘드냐? 아, 힘들지 않고 누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저 먹을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 김태진의 식단 관리가 아니라 식당 관리해서 유명 식당에서 파는 밀키트만 제가 하려고 간장게장을 팔았어 일주일 동안. 근데 아, 팔로워가 한 수천 명이 빠지더라고. 어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 아 우리를 네. 아니 인스타그램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김수미 씨보다 내가 간장게장으로 더 활동했다니까. 어,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뭔 얘기했었지? 뭐 얘기해요? 어, 바비 씨 아빠 된 거 알았다고. 예. 어. 그래서 지금 근데 인터넷 반응 네티즌들이 되게 웃긴 게 바비 아이콘의 바비인데 이상한 별명들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뭐 바비가 아니라 아비다. 아비. 뭐 아법이다. 아법. 뭐 아비돌이다. 어, 알았다고. 뭐 알았다고. 어, 알았다고. 바비는 우리 쪽에서는 크게 그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렇지, 바비는. 그렇지. 예, 뭐. 그래요. 뭐 아무튼 축하할 일인데 팬들은 현역 아이돌이니까 좀 당황하고 있다. 그 정도로. 예. 바비 씨가 손주를 낳았다고 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영권 씨 정도는 돼야. 네네네. 충격적이어야. 아, 우리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예. 네. 지금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과거에 제가 김태진 씨하고 나이트 클럽을 한번 갔다가 어, 나이트. 결국은 또 치트키야. 아니, 너네는 뭐 안 된다 싶으면 나이트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즉석 만남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즉석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괜찮나 싶은 걸 한번 봤거든요. 어, 뭐야? 김태진 씨가 결혼 예, 결혼한 후였는데 결혼 후 좋다. 와. 아니지. 이런 거 오해야. 일단 5만 원 받고 들어가.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다 들어보자. 결혼한 후였는데 그 부킹 온 여자분께서 김태진 씨 옆에 앉았는데 그렇지. 그분이 누구였냐면. 김태진 씨의 결혼을 총괄했던 웨딩 플래너. 아닙니다. 이게 좋아. 태진아. 태진이도 5만 원 더 들어가니까. 어. 아니, 다 들어보고 나서 얘기할게. 아니 그리고 야, 미친 새끼야. 아니 야, 정말 진짜 거짓말 못 하고 있냐? 웨딩 플래너라? 웨딩 플래너. 야 이거 흥미롭다. 흥미로워. 어,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뭐 이래서 둘이 인사를 하자라고 해서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 아, 둘이 무슨 사이에 그랬더니 내 결혼식에 오신 분이라고. 오, 막 그런 얘기를 해서 뭔가 봤더니 아, 그날 저기 스드맨은 마음에 드셨죠? 막 하는 거예요. 불안해. 야 적당히 쳐라. 대진아, 대진아 좋아. 어, 5만 원 더 들어가니까 좋아, 좋아. 어. 아, 그 아내분은 잘 계시고요. 그래서 무슨 사이에 물어봤더니 내 네, 그때 웨딩 플래너였어. 야, 재밌다. 아니, 그게 아니고 대진아, 아, 좋잖아. 오케이. 아니 뭐 거짓말 있나요? 거짓말 맞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결혼하고 나서 제가 30살에 결혼을 하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결혼 안 했을 때라 가지고 누구 생일 파티가 있고 누구 모임 있으면 나이트를 가요. 이건 맞아요. 어,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하고 가요. 어쩔 수 없지 않은 거죠. 어쩔 수 없지. 나도 재밌고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여자 꼬시러 가면 나도 쓰레기지. 근데 갔는데 어떤 분이 부킹이 들어왔다가 화들짝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 또 불렀어. 뭔가 하고 불렀더니 되게 어색해. 난 얼굴도 기억 못 하는데 웨딩 플래너는 아니고 제 결혼식장에서 그 상담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아 약간의 차이가 있네. 아니 저는 결혼이 안 해서 그분이 웨딩 플래너인지 정확히 보증인은 몇 명인지 뭐 그런 거 상담해 주시던 분인데 갑자기 나가면 서로 어색하니까 나도 그때 고맙다는 인사를 못해가지고 장소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 결혼식 때 되게 고마웠다. 결혼 뒷풀이. 또 나중에 내가 누구 예식장에 소개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마무리한 건데 자, 술 따라 드렸어요? 예? 술 따라 드렸고
뭐 몇 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어색하니까. 아, 디프리, 디프리. 아,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 김현애 씨는요, 아, 내 좋아. 인생을 망친 놈인 게. 제가 그 연예가 중계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출판 제의가 가끔 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제가 욕심났던 출판 제의가 있었어요. 뭐냐, 스쿨에서 못 배운 것 스타에게서 배우자. 라면서 이제 연예인들의 뭐 배울 점들 같은 거를 좀 집필을 하재요. 아, 쉽게. 네. 그래서 어, 나는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 조금 어색할지 몰라서 김연애 씨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왜 데리고 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아, 어색하니까. 왜냐면 제 깔깔이로 친구도 자기 저서가 몇 권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같이 갔는데 밥만 먹으면 되는데 얘가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술을 따라주니까 그 여자분 입장에서 모르는 남자애들 둘이 갑자기 술을 빨리 먹으니까 자기도 앉으려고 술을 먹고 취한 거야. 어. 걔 그분이랑 사귀었어 얘가. 아. 아, 그날 사귀었어 그날. 아. 나 진짜 책 쓰고 싶어 지금도. 아니 사귀었다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아, 되냐고 그게. 아, 좋아. 남의 일을 방해하면 어떡하냐고. 이것도 저의 별로를 좀 들어봐 주시고. 네. 또 되게 안 좋게 헤어졌어. 안 좋게 헤어졌어. 아, 상황 너무 좋다 이 상황은. 아니 근데 아니 저도 좀 변론을 할게요. 왜냐면은 아 뭐 젊은 뭐 총각 뭐 총각이랑 이제 뭐 결혼 안 한 여성분이 만났으니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지. 예. 어. 야, 뭐 사귀었습니다. 나이가 너보다 10살은 많았던 것 같은데. 10살은 아니고 연상은 연상이었어. 그런데 아니 그리고 나서 김태진 씨는 저한테 항상 야 네가 그때 사귀는 바람에 내가 책을 못 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귀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아, 태진 씨 다 좋은데 책으로서 좀 콘텐츠가 좀 약해. 야 거짓말. 그 얘기를 야 먼저 제안이 왔어 임마. 아 제안이 와서 이제 뭐 이야기 해봤잖아요. 해보고 나서 약하다 느낀 거예요. 근데 맞아, 그거를 맞아. 제가 그냥 다 떠안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만나서 책을 못 내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예. 아, 솔직한 얘기는 사실 이제 밤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습하는 차원에서 사귀어드린 겁니다. 네네. 야, 아, 아무튼, 훌륭한 친구네. 예. 예. 아, 여기까지 하자. 정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확실히 나이트부터가 재밌긴 재밌네. 아,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재밌는 게 최욱 씨가 저한테 카톡으로 김연애는 뭔데 그렇게 예쁜 여자를 많이 사귀냐고 두고두고 화가 난다고 나한테 이 사람 뒷조사를 하는 거야. 아이고 뒷조사까지. 김연애 키도 작은데 최우 씨가 나한테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여자를 잘 사귀냐는 거야. 아, 왜냐하면 내 일상이 바쁘게 막 진행하다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야. 김연애가 예쁜 여자를 사귀는 뭔데 걔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아유씨 김태진 이 새끼한테 아니, 그래, 연락하는 거야. 최우 씨 입장에 저 어느 정도 동감하는 게 되게 많이 사귀고 되게 잘 사귀고 또 되게 예쁜 애를 많이 사귀는 게 어떤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 하지 마. 거기 출연자도 사귀고 PD도 사귀고 코디도 사귀고 작가도 사귀고 나한테 나 그랜드슬램을 사귀는데 아 그게 할 짓이냐고. 아, 출연자 PD 작가 그랜드슬램 출연자 PD 코디 작가 한 명씩 다 사귀고 너 때문에 그 프로 폐지됐을 거야. 이거는 네. 과연 저희 매불쇼 작가님도 마음 있는 거 아니냐? 괜찮아? 아 지금 사귀고 있을 수 있어. 저는 인스타그램 하시냐고 좀 물어보긴 했는데. 아, 그래? 조심하세요 작가님. 조심하세요. 아니 그러면 저 김연회는 도대체 무슨 매력이 그러니까 있길래. 나도 이게 궁금해 죽겠어. 진짜로 내 정말 일상이 바쁜 와중에도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아니 이럴 때 화만 낼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저... 된다는 거예요. 뭐야? 아 글쎄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귀는 거야? 진짜 화가 나 실제로. 왜 이렇게 많이 사귀고 왜 이렇게 많이 안 좋아 다. 아 근데 마지막은 다 거지같이 헤어지더라고. 마지막 진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왜 잘 사귀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사귀어? 잘 사귀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 뭐 여러 번 많이 좀 들이댔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작가분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뭘 법조인이 나오는 코너에도 김현우 씨 나오는 게 어떻겠냐고. 야 뭐 있다 뭐 있어. 나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있네.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아, 네. 이 뭔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 예전에 그 PD 분하고 잠깐 만날 때 쓸데없이 중간중간에 제 인서트가 계속 나오고 제 그 웃는 모습이 계속 안 나와도 되는 안 나와도 부분에 네. 리액션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 생각할수록 화가 나. 아, 두고두고 만약에 갑니다. 사귀다가. 네. 그 PD랑 헤어졌어. 네. 그 프로그램은 헤어져. 어떻게 돼? 아, 그 PD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만뒀대요. PD? 외주 PD였는데 김연애 꼴 보기 싫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아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이건 김연애를 보니까
아무리 만나서 이제 안 좋더라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단 유진을 하더라고. 사귀는 관계를. 그래서 프로그램 폐지와 함께 헤어집니다. 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근데 너는 저 때문에 네. 그만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좀 상황이 원래 그만둔 상황이어서 그만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키라도 크면 내가 생각할 수 화가 나지는 않아요. 그냥 뭐 부러움에서 뭐가, 끝나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그 매력이 뭘까 궁금하고. 제가 예전에 근데 저는 뭐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과거에 뭐 코로나 전에는 그 밤가막사에 가가지고 아 홍대 네. 아 헌팅 포차 같은 스타일. 아 거기서 헌팅을 한 건 아니고 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성과 아, 같이 가서 둘이서 아, 음주 가무에 능하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음주 가무에 능하고 아, 이 친구가 쓰는 작전 중에 밤과 음악 사이 개판 작전이라고 있는데 밤과 음악 사이에서 룰라 3-4라든지 옛날 노래 계속 신청하고 막 미친 듯이 막 옆 사람 혼을 소리도 안 들리게 혼을 빼놓게 아, 막 놀더라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꼬신 건데 길치예요 얘가. 길치. 자기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자를 놓친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네. 제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문희준 씨보다 캔디를 더 많이 쳤습니다. 아, 아 그런 게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귀엽게. 아, 그런가 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뭐 한없이 그냥 철없는 애구나라고 할 때 좀 진지한 인생 얘기를 한다거나. 아, 인생 얘기. 예, 뭐 직업적인 좀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 예, 뭐 그런 너랑 식으로. 정말 딱 어울리는 패널이 한 명 있어 매블쇼 중에 누군가? 케빈 킴이라고 둘이 연애로 대결 한번 쫙 펼치면 아, 저 그분 너무 좋아해요. 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여기 여성분들한테 선물도 매일 사가지고 오신대. 아니 그러면은 이제 케빈 킴은 이제 여성과의 연애 시작이 어려운 분이고 이분은 이제 그쪽으로는 천재 아닙니까? 뭐 천재. 아니, 아니, 한번 그 연애 코너에 나와서 네.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 저 뭐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할 만한 게 있나는 모르겠지만 야, 우리 작가 또 좋아한다. 네, 작가 좋아. 뭐 있어. 아, 뭐 있어? 어떻게 해서든 자꾸 섭외하려고 그래.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깜짝깜짝 놀랜다니까. 대신 건강 코너까지는 안 된다. 거기는 의료인들이야. 네, 전문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연애님 그리고 김태진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인기가 있나 제가? 그러니까 매력 있어? 제가 볼 때는 저 막 크게 웃으면서 약간 목신 소리 나잖아요. 약간 걸걸해. 네, 근데 그게 약간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호감일 수 있을 것 같긴 해. 큰 웃음. 모성애 쪽입니까? 아니지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저 호탕한 것 같은 게 좀 뭔가 자신감? 아 자신감. 그런 걸로 오는 거야. 진짜 거 이거 조만하거든요. 정말. 체육보다 작지? 나보다 작아. 그치. 평가 그만하세요. 진짜 조만하거든 애가. 와. 아, 많이 부럽네요. 조만해 애가. 자기보다 키 큰 분들도 많이 만났잖아. 맞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언제 한번 사랑은 코너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났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는 진짜 생방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